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유럽 우주기구 ESA가 3D 프린터 로봇을 이용한 달 기지 건설 구상을 공개했는데요. 과연 이게 실현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세한 소식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유럽 우주기구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획기적으로 달 기지 건설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상안에 따르면 착륙선이 달에 착륙하면 바로 사람이 거주하는 내부 공간이 될 구조물이 분리돼 풍선처럼 부풀고 3D 프린터 로봇이 달 표면에서 흙을 채취해 건설 재료를 생산, 구조물 전체를 덮는 방식입니다. 이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3D 프린터가 지구에서 달까지 건설 재료를 운송하는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인류의 달 정착 가능성을 열어줄 겁니다. 45년 전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인류의 꿈이 된 달 기지 건설. 이 기지 건설 재료를 직접 달로 가져가야만 이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꿈이 실현되는 날이 오긴 올까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실현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 유럽 우주기구 ESA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유럽 우주기구하고 영국의 건설업체에서 공동으로 이제 동영상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달의 기지를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재료를 가져가서 거기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고 또 그런 걸 운반하기 위한 큰 로켓이 필요하고 우주선이 네. 필요하고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번에 이 3D 프린팅 기능을 가진 로봇을 같이 보내가지고 이 로봇이 거기 그러니까 이 달에 있는 토양을 채취해서 건설 재료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건물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3D 프린터로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무엇인다라고 얘기는 해놓겠지만 네. 지난 9월에 우리가 그 3D 프린터를 우주정거장에 보낸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우주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넘어서서 달에 있는 기지까지도 3D 프린팅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겠다고 한다면 획기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재료들이 가지 않으니까 그만큼 운반 비용이 줄어들고 네. 또 시간도 단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회사 쪽에서 이야기한 거는 3달 정도면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미 그 이태리에 있는 그 화산재가 이 달 표면하고 비슷하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가상적으로 진짜 한번 여기서 지어보는 그런 실험도 한번 해봤는데 성공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은 사람 한 4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돔 형태의 모듈은 여기서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 기능을 갖고 있는 로봇이 같이 가가지고 나머지 옆에 짓겠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성공만 한다면 충분하게 이제 그 비용이라든가 시간 절약할 수 있는데 네. 이 아이디어가 이미 그 미국의 나사하고 워싱턴 대학교에서 이미 작년에 발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응용해가지고 이제 ESA가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아무튼 나사와 ESA, 미국과 유럽의 이 달 기지 건설에 대한 것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긴 한데요. 아무튼 3D 프린팅 기능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거의 사람 빼곤 다 이것이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3D 프린팅 기능이 이제 우주에서 사람이 가기 힘든 곳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무튼 된다면 상당히 그만큼 인간들이 달에 정주하는 그런 시간이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달 기지가 건설이 돼서 거기 정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달에서는 지구의 대기라든가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네. 태양에서 오는 방사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위험에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이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산소 같은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살게 된다면 일단 여러 가지 지구에서 하지 못하는 실험들 또 이제 달에 자원 개발들 달에는 뭐 인류가 500년 이상 쓸 수 있는 그 핵융합 연료가 있다라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자원이라든가 또 이제 연구 또 이제 지구에서 못하는 그런 실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 뭐 여러 가지 그 삶의 변화를 주겠죠. 네. 물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면서 지구에 있는 실버 타운을 거기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구에서 허리 굽어져서 잘 못 움직이는 어르신들 허리 쫙 펴시겠네요. 뛰어다니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인간의 달 착륙 이후에 45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는 달에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펼쳐지는데 그중에 3D 프린팅 기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 3D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이제 달 기지 건설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이 별별 뉴스에서 전해드리는 날이 조만간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차세대 우주선 오리온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리온은 우주 왕복선의 후계 기종으로 아폴로 우주선처럼 달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화성이나 소행성에도 사람을 나를 수 있는 우주선입니다. 12월 4일 오리온은 델타4 로켓에 실려 첫 무인 시험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오리온은 오는 2021년 유인 시험 비행 후 2025년에는 유인 소행성 탐사, 2030년에는 유인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우주선 오리온의 시험 발사를 앞두고 나사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최근 로켓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에서 차세대 로켓의 시험 발사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면 나사의 우주개발 사업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교수님, 그러면 일단은 오리온이라는 우주선이 어떤 우주선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는 미국에서 우주로 날려보낼 우주선이 사람을 태울 유인 우주선이 없습니다. 네. 우주 왕복선이 퇴역한 다음에 주로 이제 우주 왕복선에 이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우주 정거장에 갈 때도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야심차게 나사에서 이 단순히 우주 정거장이 아니라 달을 넘어서 화성까지 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오리온입니다. 네. 이 오리온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그 아폴로 우주선보다 내부 공간이 한 50% 이상 더 넓어졌고 우주에서 한 7달 정도 활동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7달이면 화성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커졌죠. 네. 그래서 이 2020년대 유인 우주선 오리온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 12월 4일 날 처음 테스트 비행을 합니다. 이 테스트 비행은 사람이 안 타고 네. 한 지상에서부터 한 5,800km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네.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올라가면서 그 온도 변화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방열 시스템이라든가 이 태평양 바다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낙하산 시스템들 이런 걸 점검하게 되고 네. 이것이 이제 성공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이제 좀 달까지 멀리 달까지 갔다 온 실험을 할 겁니다. 네. 이번엔 테스트 비행이고 그때가 이제 본격적인 실험 비행이 되는데 네. 그때도 역시 무인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2018년 11월에 달까지 무사히 갔다 오게 되면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 타고 가야 되겠죠. 사람이 아무래도 타고 가는 거니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그렇죠. 아닐 것 그래서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 올라갔다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람이 타는 모듈이라든가 비상 탈출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빼고 일단은 방열 시스템하고 낙하 시스템 정도로 이제 테스트하는 거고요. 네.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겁기 때문에 이 로켓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 로켓 같은 경우는 델타 4 로켓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로켓이 뭐 10m 정도 칠 수 있는 건데 네. 이 델타 4 로켓은 22톤 이상 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2톤까지 실을 수 있는 이 델타 4 로켓에 실어 가지고 이제 오리온을 올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료도 다 충전시켜 가지고 리허설까지 끝났고 네. 그래서 이제 12월 4일 드디어 이 차세대 우주선 오리온의 실험 테스트 발사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네. 무사히 성공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또 달까지 무사히 갔다 오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화성 갈 수 있는 오리온 우주선 드디어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화성으로 가는데 그럼 그곳에서 또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 현재는 돌아올 계획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도 지금 원웨이 티켓을 판다라고 했잖아요. 네. 가는데 6개월입니다. 지구에서 발사할 때는 발사대가 있잖아요. 네. 발사대에서 충전시켜가지고 로켓으로 발사하는데 화성에는 지금 발사대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다시 오려면 역시 또 거기서 발사대를 만들고 연료를 충전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성 계획은 원웨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 사람들이 기지를 건설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네. 나서 지구에서 충분한 발사대라든가 이런 걸 싣고서 가든가 아니면 현지의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사람들이 내려서 활동을 하고 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유럽에서 사람들을 갖다 모집하고 하긴 했는데 가는 것까지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러게요. 가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아니면 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지구 다시 올 수 있을까? 네, 또 일단 갔다고 해도 거기에서 또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그렇죠. 이게 우주 환경이 지구가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네. 고독한 환경이고 그렇죠. 가는데 6개월, 6개월 동안 그 좁은 우주선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고 또 내려서는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중력도 틀리죠, 공기도 틀리죠. 그렇죠. 그런 곳에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굉장히 부지런도 해야 될 거고 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강인하긴 해야 될 거고 그러게요. 예, 그래서 화성. 말은 정말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넘어야 될 벽이 많습니다. 네. 그 첫 단계의 우주선이 이제
막 테스트 실험 비행에 들어간 찰나에 있다. 이 정도 뉴스겠습니다. 네, 정말 이 화성까지 넘고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요. 아무쪼록 이 테스트 시험 비행이 꼭 성공을 해서 앞으로 화성으로 간 우주인, 그리고 그 우주인이 그 우주기지를 잘 건설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별별 뉴스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수많은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 그 아래 거대한 접시 안테나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 해발 5,000m의 고원지대. 공기 밀도가 해수면의 절반밖에 안 되는 곳으로 투명한 대기를 통해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에 세계 최대의 천문시설인 알마가 있습니다. 알마는 과연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올까요? 와, 교수님, 보통 행성의 형성 과정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가요? 당연히 육안으로는 못 보죠. 그러니까 네. 별 자체만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별도 망원경으로 보면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근데 그 별보다 훨씬 더 작은 그 행성을 찾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이번에 그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알마,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전파망원경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그렇죠. 66대의 그 전파망원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2m하고 7m짜리 66대가 이것이 이제 이동 차량으로서 길게는 한 16km까지 늘어났다가 네. 작게는 150m까지 줄어들었다가 각각의 망원경들이 이제 영상들을 만들어서 합치는 거거든요. 네. 그 합친 영상이 거의 그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10배 이상 선명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66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합성하고 하려니까 엄청나게 큰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겠죠. 네. 초당 1조 7천억 번 정도 연산이 가능한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또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든 영상이 이건데 여태까지 알마가 만든 영상 중에서 가장 선명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황소자리 쪽으로 한 450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생긴 지 한 100만 년도 안 되는 그런 별 주위에 이 행성을 만드는 가스 고리들이 보이는데요. 이 지구에도 보면 이제 그 토성에 보면 고리들이 쭉 있잖아요. 네. 행성이 만들어질 때는 이제 가스 고리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밀집된 부분에서 이제 행성들이 커가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는 가스 고리가 하나였는데 이게 서서히 이제 행성들이 묻히면서 행성들 곳곳에 따라서 이제 그 간극 사이에 빈틈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그 빈틈들이, 네. 그 고리들 사이에 빈틈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가스 고리들 속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틈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행성들이 탄생한 지 100만 년밖에 안 되는 그런 별에서도 이렇게 빨리 만들어지고 행성들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이렇게 가스 고리에 간극들이 생기고 네. 이런 모습들을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이 알마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기존에도 이 행성의 생성 과정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진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선명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극들이 다 보이는 이렇게 몇 개의 행성들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 같은 이런 사진들이 거의 나온 적이 없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태까지 지상에서 찍은 가장 선명한 행성 탄생의 사진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네. 또 이렇게 태어난 지 지구 같은 경우도 보통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한 1, 2억 년 정도 지나서 만들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행성이 만들어지고서 아니, 별이 만들어지고 네. 한 100만 년밖에 안 되는 이런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행성들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참 이례적이다. 그래서 행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주에서 그렇게 드문 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참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또 들게 하는 사진입니다. 네, 그렇군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영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건가요? 네, 날씨 많이 추워졌죠. 네, 너무 추워요. 예, 요새 밤에 밖에 기별을 실으실 텐데. 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좀 늦은 시간에 하늘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별은 좀 잘 보이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제 겨울이 확실히 됐습니다. 겨울이 네. 되면서 별들이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네. 겨울에 왜 이렇게 별들이 잘 보일까요?
왜 그런가요, 네, 교수님?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달도 없는 주간이에요. 달이 이제 초승달이기 때문에 초저녁에 잠깐 보였다가 이제 일찍 져버리기 때문에 별 보기 참 좋은 주간인데 겨울 되면서 별들이 굉장히 밝게 보이고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네. 일단 왜냐하면 기온 탓이 아니라 겨울에는 밝은 별들이 많아요. 아. 우리가 1등성이라고 하는 별들이 있죠. 네. 예, 사계절 중에서 1등성이 가장 많이 보이는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1등성이 15개쯤 되는데 네. 겨울 별자리 속에 7개가 들어있어요. 반 정도가. 그래서 다른 계절에 비해서 밝은 별이 일단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상과 하늘의 기온차가 많다 보니까 대류의 그러니까 이 흐름이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칩니다. 대류의 흐름이 많이 변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많이 별빛을 반짝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빛이 더 많이 반짝이니까 더 예뻐 보이고 네. 그러니까 다른 계절보다 밝은 별들이 많고 대기의 흐름이 많기 때문에 별빛이 많이 반짝거리기 때문에 와 정말 이쁘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초생달이 뜨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이제 밤에 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요. 네. 특히 26일 날 저녁 때는 이 초생달 옆에 또 화성이 옵니다. 예, 그 오른쪽으로 볼록한 찌그러진 그 초생달 옆에 예쁜 화성, 밝은 화성이 보이거든요. 초생달 옆에 행성이 있으면 이쁘잖아요. 네, 예, 예쁘죠. 예, 26일 저녁 무렵에 보이는 것은 화성입니다. 붉은색에. 네. 그래서 화성과 초생달이 같이 관측할 수 있는 좋은 시기고요. 네. 아무튼 초생달이 뜨는 저녁달이라고 하죠. 네. 아, 자정 무렵에는 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반짝이는 별, 밝은 별들 많은 겨울별들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날은 추워졌지만 하늘의 별들은 더욱 반짝반짝 아름답게 그 빛을 반짝이고 있습니다. 날씨 추워졌으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하늘 바라보시면서 또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주와 천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래 보이는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시원하게 날려드릴게요. 별별 이야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